초과되는 대우와 혁신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나아갑시다. 정부를 배우시는 저라도 지난 1일 아니 우리 저 시간이 뒤에 계신 분들 옆으로 좀 싫어요. 시민 여러분께 양육 상대로시의 영광을 대부분 그려진 자동시민으로 자유와 환경의 시민을 확보되는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체없이 대화제를 결수를 위해서 중심을 확보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응으로 거듭남으로 했습니다. 조직, 공사, 재정의 혁신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직 후 가장 먼저 대책회의를 만들었고요. 구성한 정부 감각을 없애고 모든 대책회의를 미래의 50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혈연과 학연, 지역을 통한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외국 문제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된 대부분 인사였으면서 일자는 공부를 바람이 발달하고 철저하게 성과중심의 인재관리와 충분도 일정의 충분성을 만든 인사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시장직 속의 시정혁신성과 정책협력과는 신전단서 나누며 대부시동의 강력한 대부분을 그러면서 새로운 긴장과 협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진수위에서 발표한 18개 산업기관을 10개로 투자하는 공공기업 구조개혁은 조속한 시기 내에 완성하고 구조개혁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신행복통증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 데 재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재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를 좌우합니다. 지난 정권이 남긴 법률적 조사도 정부 부채가 이미 1,000조를 돌파했고 대구시도 현재 예산대비 20%에 달하는 2조 3천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남 동사시도 1조 4천억 1천을 다 이렇게 하루에 11억 원씩 바꿔서 3년 만에 재무제도를 이루는 경우를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조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전문가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시키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배워보겠습니다. 보통은 혁신은 없습니다. 파생과 관행, 체제 안위를 위한 모든 도시의 틀을 깨부수고 혁신하고 쇄신해야만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미래번영, 혁신행복, 글로벌 대국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공직혁신으로 변화와 대중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 50년을 설계하는 대본년이 강대한 결론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묵묵히 대구의 미래와 대구 시민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군사공항하고 민간공항을 추진을 한다면 그건 방통공항 기준의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부적지 팔아가지고 민간공항이 관문공항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군사공항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군사공항의 군사시설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민간 공항도 부적지 팔아서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런 공항은 설립의 본도를
대구 경구 산업 유치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동네 공항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 그 공항 보고 내놓을 기운이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지난 가덕도 신공항을 통과시킬 때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부 대구 의원들은 밀양 신공항 운운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나보고 가덕도 신공항 참석했다고 배신자라고까지 일부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멍청한 짓이야.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해줘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대구 신공항도 국비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부대의 양념만으로 그렇게 공항이 됩니까? 과연 기부대 양념만으로 3.8km 활주로가 보장된 관문공항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출발부터 잘못된게 모든 군사시설은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공항 부분은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 이전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그 국비 투여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산도 국비공항을 해주는데 대부분 왜 그런 국비공항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동촌공항을 만들 것이냐,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 동촌공항을 하나 더 만들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물류의 최고 30%, 여객의 한 30%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국비로 추진해서 만들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은 조영 원내대표 발의로 곧 발의됩니다. 특별법은 이미 지난달에 선거 기간 중에 추경화 후반 기재출 홍준표 후반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경 의원이 감수를 하고 곧 대구 의원들 저는 경북 의원들 일부 경북 의원들 중에서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의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미 국비공항으로 수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부를 할 수 없는 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집회의 공약으로 홍준표 공항을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다 했어요. 우리 국민의힘도 다 했어요.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법안이 조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위원들 이름으로 발의가 될 겁니다. 제일 어려운을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구시립병원에 어린애가 하나 실려왔어요. 119 부족에. 그런데 시립병원이라는 걸 알고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위급한 상황. 급히 그 애는 동산병원으로 보내졌어요.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아마 시립
국립병원 병원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이러냐. 공공의료노조 주장으로 민주노총이 전국에 요구한 시진병원이 30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구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이 부안해동을 하고 있어요. 대구의 상급병원 의료시설은 부산, 울산의 두 배입니다. 대구만큼 대학병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시립병원의 문제는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겁니다. 우선 시민들의 인식이 의료질 낮고 싸구려는 아니라는 것, 그 인식부터 바꾸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응급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일부 언론에서 내세운 거 보면 뭐 수가가 뭐 어떻게 시립병원 설립을 해야지 수가가 형량이 높다 이러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보험급여 대상이 안 되는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보호 환자는 단계를 거쳐서 전국대학병원에 가더라도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국 공공의료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민영화가 없습니다. 의료에서 번 돈을 상업적으로 자기들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출단을 해야 돼요. 일부 강성노조에서 제2의료원 요구한다고, 거기에서 부안해동에서 제2의료원을 꼭 설립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대구 시민의료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료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민병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